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요즘 사주 명략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오늘 제 강의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30여 년 이 사주 명략을 연구해 오면서 시행착오를 참으로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 아마 귀에 와닿을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30여 년 사주 명략을 공부했는데 한마디로 평해달라 그러면 저는 사주 명략 30년 공부해보니 참 기가 막히게 좋은 학문이더라 딱 이렇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학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 어렵더라. 왜 어렵느냐? 사주 명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좋은 책들이 없고 또 그걸 잘 강의해서 가르쳐 주신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 처음에 입문했을 땐 참 재밌는데 조금 깊게 들어가면 어렵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또한 당연히 그 과정을 겪었고요. 그런데 그 한 30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막히고 이런 부분에서 헤맨다. 첫 번째 쉬운 걸로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쉬운 걸. 사주에서 똑같은 글자가 겹칠 때 예를 들면 내년이 갑진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갑진 일주를 갖고 있습니다. 갑진 일주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갑진생입니다. 갑진생 용띠 1964년생. 어떤 사람은 갑진시입니다. 시. 시에서 이렇게 있고 연도에서 있고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갑진년이라는 걸 이야기해 줘요. 갑진년. 자, 그럼 천간과 지지가 똑같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현상? 이미 사주 옆에 글자에 상관없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 아시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똑같은 글자가 겹칠 때. 자, 사주 원국에서 갑진 일주인데 이게 똑같이 세운과 대운에서 돌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 복음 현상이 일어났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복음 현상은 복음은 내가 엎드릴 보자 엎드리고 통음한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떼굴떼굴 구르면서 소리내서 우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 정도 억울하다 이게 속상하다 이걸 이야기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이 타주에서 이렇게 있을 때 갑진 일주 갑진생에다 갑진이 있을 때 얘도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하느냐? 시에 있을 때 이것도 해석을 똑같이 해야 하느냐? 복음으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복음 현상은 일주에서만 일어나는데 타주에서는 일어나지가 않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두려움과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들어왔을 때 어떤 어느 곳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만약에 태어난 시에서 일어날 때는 복음이 아니라고 어떤 내가 사업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가 얘만 봐도 답변이 대조한다는 건데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되지 않고 모르니까 여기 와서 헤맨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이 두 번째 사항인데 두 번째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겁니다. 사주 원국이 있습니다. 사주 원국이 자 있습니다. 사주 원국이 이 원국을 지배하는 게 뭐냐? 이 사주 원국을 지배하는 것이 대운과 세운입니다. 대운, 세운. 얘가 하나의 밭이다 그러면 날씨죠. 기후 날씨죠. 그리고 환경에서 거두는 소득과 아니면 지출 이런 부분이 여기서 다 나오겠죠. 사주 원국이 아무리 좋아도 대운과 세운이 나쁘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사주 원국이 아무리 나빠도 대운이 좋고 세운이 좋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주 원국은 얘네들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풀지를 못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예를 들면 대운이 만약에 경진이다 했을 때
경신이라 했을 때 경신, 경신, 경술. 자, 대운이 경술 대운인데 내년이 갑진년입니다. 갑진년. 세운이 갑진년, 갑진 세운이죠. 사주 원국을 해석하기 전에 이것 다 기본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대운과 세운에서 만약에 이렇게 갑경충을 하거나 갑경충, 진술상충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사주를 지배하는 것은 결국 대운과 세운인데 얘를 해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코 이 사주 원곡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렵죠. 대운 집어넣고 세운을 집어넣으면 헷갈리죠.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어떻게 해석할지 모릅니다. 이거. 그런데 얘를 지배하는 사주 원곡을 지배하는 것은 대운과 세운인데 사주 원곡에서는 이게 갑경충이 있으면 경이 있으면 이걸 충이라고 합니다. 충. 갑경충. 원국에 있을 때는 충인데 대운과 세운이 이게 갑경충을 할 때 이것을 충이라고 하느냐.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습니다. 얘는 충이라 하지 않고 전극이라 전이라 그렇습니다. 전. 전쟁전전에서 나이 있어요. 전극. 전극. 전쟁을 치르니까 굉장히 좋지가 않다는 걸 이야기 줍니다. 이 부분이 아리한다는 거죠. 그때 전쟁을 치르면 내가 이기느냐. 적 내가 당하느냐 여기서 나온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걸 찾아내야겠죠. 두 번째 전극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전극이 언젠가는 그 해에 일어났을 갑진년에서 일어났을 때 어느 달에는 풀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느 달에는 그러면 어느 달에 풀리느냐 그것을 해라는 겁니다. 해. 언제 더 극한 상황으로 그 1년 중에서 어떤 시기가 더 극한 상황으로 가느냐 다 이 부분에서 여기서 다 나온다는 거죠. 얘가 아니라 얘라는 거예요. 대운과 세운에서 다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언제 해결되는가가 여기서 나타나는 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얘를 해석해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면 갑진이 대운이 갑진인데 세운에서 경술이 들어올 때 똑같이 갑경충 극인데 대운을 가지고 세운이 갑경충할 때 하고 대운에서 갑이 있을 때 세운에서 갑경충할 때 경이 목을 극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에서 착살나느냐 얘 똑같으면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세운이 대운을 극할 때 하고 대운이 세운을 극할 때 하고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이야기해 준 거죠. 그래서 그 상체의 깊이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 줍니다. 그래서 얘를 전극이라 그러고 풀리는 시기를 해라 그러고 얘들이 예를 들면 갑기 합을 할 때 예를 들면 이 기토가 있을 때 갑기 합을 할 때 얘를 화라 그런다 했습니다. 화. 천간에서 사주 원국에서는 합이라 그러고 합. 합이라고 대운과 세운에서 합할 때는 이걸 화라 그러는데 화. 화라 그러는데 사주 원국에서는 합할 때 지지에 의해서 합이 되냐 토가 되냐 아니냐 한데 이럴 때는 이것도 지지에 의해서 합이 토가 되냐 안 되냐 이걸 해석하느냐 아니면 무조건 이때는 대운과 세운에서 무조건 합이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늘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해석을 못하니까 공부하다가 힘들었던 것이죠. 진술상충하는데 누가 이 진술상충인데 얘가 오히려 좋은 작용을 하느냐 흉작용을 하느냐 길작용을 하느냐 또 상충이 돌았을 때 대운과 세운이 상충할 때 이때 어느 시기 어느 해에 풀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왜냐면 상담자들은 질문이 들어오죠. 지금 극해서 왔는데 언제 풀리냐 이걸 모르는데 얘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답변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어렵죠. 머리가 쥐나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답은 대운과 세운 사이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걸 얘기해요. 얘를 집어넣고 해석한 다음에 내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누가 깨졌냐를 놓고 이 안에 원국에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그 해가 어떻다 정확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해석이 돼야 하는데 이 해석이 안 되니까. 제가 왜 오늘 이 강의를 하냐면 제가 560개 영상을 올렸는데 전부 왜 십성을 그 강의를 안 하냐 이런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왜 십성 강의를 안 해요? 안 해요? 십성 강의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용어만 알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갑경충을 할 때 사주 원흥국이 있습니다. 대운과 세운이 갑경충인데 얘들이 재성인지 관성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딱 보는 순간에 아 누가 깨졌는가 누가 문제가 있는가 어떤 애가 허한지 약한지 벌써 다 나오죠. 그럴 때 십성이 집어넣는 거예요. 아 얘가 관성이구나. 관성이 깨지고 있구나. 아 이 재성이 깨지고 있구나. 아 뭔가 재성이 등을 부추하고 있구나. 이걸 그때 들이댄 거죠. 십성을. 이때만 필요합니다. 십성이. 아 먼저 선 해석이 대조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해석이 안 되니까 무조건 사주를 넣고 재성이 왔다. 관성이 들어왔다. 편재가 들어왔다. 편관이 들어왔다. 들어왔는데 어떠냐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제가 많이 의문점이고 고생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이걸 해석하고 나니까 사주 기가 막히더라. 사주라는 것이 기가 막히더라. 그 흐름대로 다 가더라. 그래서 제가 십성은 딱 진짜 며칠 만에 그냥 용어만 자세히 알아라. 인성이 무엇이고 어떤 건가. 육친관계에서 인성 뭐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해석이 됐을 때 정말 이 정답은 여기에 있다. 대운과 세운. 대운에서 얘를 어떻게 사주 원고를 치고 돌아가는가. 세운에서 어떻게 치고 돌아가는가. 대운과 세운의 관계에서 누가 깨지고 누가 문제가 있고 살아있는가. 이때 재성이 살아있냐 관성이 살아있냐. 이때만 들이대라는 거죠. 십성을요. 이것이 해석이 되셨는데 이것이 해석이 안 되니까 공부를 일정한 부분 해놓고 난다면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머리가 쥐나니까 도중에 다 포기하는 거지. 어렵다고 관둔 거지. 저 또한 뭐냐 이렇게 해왔습니다. 14년간을요. 이 부분이 해결되면은 사주 그냥 원국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사주 원국을 지배하는 것은 대운과 세운이다. 그러면 대운과 세운을 얘를 인수분해를 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얘를 미적분 풀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얘를 풀지 않고 어떻게 얘를 이야기하느냐. 얘들이 얘를 사주 원국을 지배하는데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두 분에 관계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복음도 사주 원국에 있는데 과연 만약에 대운과 세운이 대운이 갑진이고 세운이 갑진입니다. 이것을 대운과 세운이 있는 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복음. 이건 복음이 아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대운과 세운은 틀려요. 조금 전에 충도 틀리듯이 이것은 똑같은 것을 호라 그런다 그랬다. 호자 조로자 대운과 세운이 똑같은 걸 호 또 다르게는 기, 싫어할 기자 지극히 좋아할 수 있고 지극히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좋냐 안 좋냐는 이때 얘가 나타났으니까 바로 사주 원국이 집어넣으면 아 굉장히 좋은 현상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통스럽겠구나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얘 육친과는 전혀 얘가 육친에서 점재인지 편재인지 모릅니다. 근데 대운과 세운에서 딱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해석이 돼주고 또 여기서 충이냐 합이냐 합관계가 됐을 때, 합의 관계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종제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르면 사주 원국에 대한 해석이 다다닥 나온다는 걸 얘기해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호관계가 일어날 때, 그러면 이 관계도 언제 풀리느냐? 이렇게 똑같이 겹쳤을 때 갑경 충혈할 때 어느 시기에 풀리는가 어느 해 그 달 중에서 그 해에서 어느 중에 가장 힘들 시기가 들어오고 어느 시기에 풀린가 이 안에서 다 나온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참고해 본다. 마지막에 세 번째가 뭐냐 형충파입니다. 형충파에 형과 충 형과 충이 있는데 세 번째 충이 있고
있고 형이 있는데 이 형충도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길충이냐 흉충이냐 봐야 한다는 거예요. 기란충이냐 기란충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안 좋은 것을 깨버리고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하니까. 흉충은 뭐냐? 좋은 걸 깨버리니까 아주 극한 상황으로 간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충이 있을 때, 대운에서 충 치고 들어올 때, 세운에서 충 치고 들어올 때 얘가 길충이냐 길충이냐 흉충이냐 이걸 봐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충 중에서 기가 막힌 충이 있으니까, 길충으로 가는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되죠 한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십성 가지고 편제가 들어왔다, 정관이 들어왔다, 편관이 들어왔다 그 자체만 갖고 해석하면 정말 천년만년해도 안 된다. 먼저 대운 세운의 관계를 먼저 잘 이해가 되줘야 한다. 인수분해가 되줘야 한다. 그리고 난다면 그때 들이대라. 편관이가 정관이가 얘를 그때 집어넣으면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줘. 그때 넣는 게 여기에요. 그래야만이 이 안으로 얘를 집어넣고 해석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공부하시는 분 이 부분을 꼭 참고해 보시면 이것만 터득이 되면 사주 명리 기가 막힌 학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기가 막히구나 이게. 보입니다. 진짜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좀 어려운 사주도 있습니다. 그래도 깊게 보면 또 보입니다. 그 사람 사주도. 그래서 너무나 십성에 매달리지 마라. 십성은 그냥 가볍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찾아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 사주 기가 막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상대에게도 제대로 도움을 주고 장명을 할 때도 이것이 제대로 이해가 된다면 기가 막히게 장명을 하게 됩니다. 이름을 잘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장명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하게 보입니다. 장명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장명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하고 저처럼 장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장명해주는 사람하고 그 장명을 했을 때 차이는 엄청납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장명하는 사람하고 그냥 별 볼 없이 괜찮다면서 장면하고 천지 차이다는 거지. 정말 중요하다. 이런 걸 다 보았을 때 어떤 식으로 장면 개명을 해주는 것이 좋은가 보인다는 것이죠. 어떤 한자를 잡아주는 게 좋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3개월, 6개월 했을 때 탁 눈에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3년, 10년, 20년 해도 안 보인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